이번에 머리 자르는데 너무 아재같이 잘랐어. 아씨. 아, 머리가 잘 잘라야 되는데, 지금. 뭐, 요렇게 보는 것보다, 요렇게 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예. 아, 진짜. 한 달이 빨리 가야 될 텐데. 아우, 배고파. 톡톡 안 왔는데? 톡 나중에 보내. 나도 밥은 먹어야지. 밥 먹고 좀 이따가 톡 보내요. 망했다. 피자를 미리 꺼내놨어야 되는데. 아, 피자를 안 꺼내놨네. 아. 아씨, 콜라도 없어? 아, 콜라 없으면 서운한데. 아, 아니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먹어야지 뭐. 아, 잠깐, 이거 좀 켜야겠다. 자, 이제 이제 소통의 시간을 갖자. 소통의 시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뭐, 스쿼드에, 여기 문제가 전자레인지가 없어. 전자레인지가 없는 게 문제지. 소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카톡 누가 보냈네? GPA. 이따가 볼게. 지금 답을 할 수 없잖아. 멀어갖고, 방제를, 방제 붙이자. 방제 뭘로 할까? 좋은 방제 있으면 추천 좀 해줘봐. 밥 먹고 숙경 가자. 톡 이름이 니케, 왜냐, 톡 이름, 아니야, 그, BJ1300. 자, 포탑의 신지승님 어서오시고, 이거 냉동실에 있는 거 바로 구우면 안 될 텐데, 아. 실력이 잘 안 들면, 여리형의 강좌, 유튜브 강좌 많이 보는 거 추천할게요. 이게, 보고 하는 거랑 안 보고 하는 건 달라. 여러분 또, 지금 카톡 못 봐. 1억 스쿼드는 안 하고. 여러분이 지금 기본을 알고 피파를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좋은 선수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아. 나한테 맞는 선수를 쓰는 게 중요하죠. 아, 뚜껑 씌우고 구우면 좋지. 천재인데? 근데 뚜껑이 없다. 어떡하지? 뚜껑이 있으면 좋은데. 아, 뚜껑이 없어. 아, 후라이팬이 좀 작네. 아씨. 자, 반말하면 강태야. 자, 반말하면 강태 할게요. 고민형이 어때서? 아니, 후라이팬, 이게 제일
그, 잘 보여. 어, 다른 분은, 아이씨, 별로네. 어, 다른 후라이팬은 여러분 잘 안 보여. 어, 폭격기 비와요인이 왔어. 카톡 왔고. 나 여기서 대답 못한다. 어. 아, 월클에서 전설 씨를 못 가? 아, 안타깝네. 한 판만 이기면 되는데. 어. 그러면 저기 PK로 연습을 해야지. PK만 잘 차도 겁나 잘합니다. PK가 중요해. PK 연습 많이 하시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느낌이, 어, 겉에만, 어, 겉에만 녹고 안에는 하나도 안 녹을 것 같네? 이 피자가 맛있는 건데. 이거는 싸구려 피자고, 어, 이거는 비싼 피자요. 아, 여, 왜 BJ는 반말하고 우리는 안 됨? 내 방이잖아. 내 집에서 내 방대로 하는 거지. 어. 어, 내가 반말하는 거는 다 듣는다는 게 용인 되는 거잖아. 다, 그, 그거 용인하고 보시는 거잖아. 시청자분들이. 근데 네가 반말하면 너는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들 다 보고 있잖아. 그리고 너 반말하면 딴 애도 다 반말한단 말이야. 어, 꼭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어. 별걸 다 따지네, 별걸 다 따져, 진짜. 아니, 뭐,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그게 있어. 내가 원래는 반말을 아예 안 했어. 아예 안 했는데, 요즘에 그냥 조금 편하게 하기로 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흑수저, 흑수저 야남 나이 많은가 봐. 2억 스케 공격수는, 어, 글쎄, 안정환도 괜찮고, 어, 쉐링엄도 괜찮고, 어. 반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어. 무슨 음악 나오는지 나도 좀 듣자. 10억 스쿼드? 그래, 10억 한번 주세요. 어. 지금 무료 음악이라서 좀 음악이 후져요. 이해해 주세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형 왜요? 우리 고민, 어, 깔렸네. 야, 너 나와. 너도 출연해. 어, 외로운 나의 친구야. 하... 아, 여리형 왕심님, 왕심님 어서 오시고. 피자 다 먹고, 어, 이따 스케줄 한번 갑시다. 5억 이상이면 몇 개 해줄게. 자, 멍초씨님 고마워요. 땡큐, 땡큐, 땡큐. 나는 원래 밥을 좋아하는데, 오늘 밥이 없어. 야, 근데 내가 이렇게 방송에 나온 내 얼굴 보니까, 50 같지는 않은데, 인간적으로. 누가 50 같다는 거야? 눈이 뼈나, 씨. 강아지? 아, 여자친구 키우기도 바빠. 그리고 나는 시청자 키워야 돼, 시청자. 내가 제일 키워야 되는 게 지금 시청자야. 어. 시청자 인원수를 빨랑빨랑 키워야 되는데. 어, 여리 형이 짜준 9억 스쿼드. 어. 벌써 20억이야. 와, 축하드리고. 어. 그 팀에 스페셜 캠이 몇 개 들어갔지? 야, 이게 진짜 개꿀맛 비싼 알볼로 피자인데. 어. 알볼로 피자 알아? 겁나 맛있더라. 어. 회사 안 그만뒀어.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어. 방송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나 같은 어, 듣보자 BJ는 택도 없고요. 안정한 헤딩 좋지. 어. 근데 점프가 좀 그렇고. 어. 아, 원래 내게 전설한 게? 그것 봐, 내가 그때 스페셜 케미로 하라 그랬잖아. 잘했고. 아, 알라바 한 개 빼고? 오케이. 어. 대장 케미는 시세가 안 올라서 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시세 오르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 아, 얘네도 좀 어, 꺼내서 옆에 녹화 볼까? 두 개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억으로 할 만한 거는 아, 어, 대장 3카 하던가 아니면 어, 가성비 은카 팀. 월배양리 좋아졌지. 월배양리 괜찮고. 그래, 폭격기님 보내놔. 어, 조민님 콩. 아, 조민님 스티커 맨날 갖고 와. 자, 고마워요. 아까 스티커 100개 주신 분 방에 계신가?
아까 어떤 분이 별풍선도 쏘고 스티커 100개나 줬어. 자, 그분 방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부교기님, 이따가 와. 한 7시 반쯤? 7시 반? 상황 봐서. 아까 그 반말하고 싶다는 애 나갔나? 7시 반쯤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밥 먹고, 최군대리 까고, 그리고 나서 할 거니까. 오늘 또 최군대리 일당 확인해야지. 내일 5억 팀 토너먼트 합니다, 내일. 자, 내일, 매주 토요일 5억 토너먼트 할게요. 내일 토너먼트 참가할 사람 몇 명은 있을지 모르겠다. 토너먼트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폭격기님 이따 봐. 아, 대리운전? 아, 대리운전 웃겼다. 최군대리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근데 난 처음에 최군대리 저거 뭐야 냄비 뚜껑 없어 집에. 있나? 아까 너무 조그매. 진짜 피자 하나 더 붙은 뚜껑밖에 없어. 여기가 사무실이라 없어. 아, 꺼졌다. 아, 탄다. 아, 큰일 났네. 아, 겉에는 타고, 속은 얼었네. 아, 얘는 녹았다. 스페셜 케미 하고 싶으면 돈을 모아야지. 돈을 모을 수밖에 없지. 대장은 시세가 안 올라요. 대장은 절대 시세가 안 오르니까 대장은 시세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와, 피자는 구워 먹으면 더 맛있더라. 대장은 팔기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쌈장루님 고마워요. 이미 약불이야. 나는 피자에 소스를 꼭 뿌려 먹어. 소스가 있어야 지대다, 지대. 근데 여러분들 지금 피파 말고는 오버워치나 다른 게임을 안 해요? 나는 피파마다 지겨워서 오버워치 하다가 피파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 아, 내가 또 일주일에 한 명씩 오버워치 사주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까봐. 지금 벌써 제가 오버워치 4명 사줬고, 이번 주에는 2명 사줘, 2명. 원래 여러 개 안 질려. 아, 지금 아모르소님 잘하시네. 오버워치 하는구나. 오버워치 꿀잼이야. 근데 지금 경쟁전은 안 해갖고 재미가 없어. 포그바 상가 5코 차니까, 어렵다. 몸빵 좋아하면 포그바. 오버워치 꿀잼이지. 오버워치 또 장점이 뭔지 알아? 자, 오버워치는 여성 유저가 많아요. 피파는 여자 진짜 안 해. 근데 오버워치는 여성 유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럴 때 피파하는 거죠. 근데 지금 넥슨이 패치 타이밍이 아주 죽여줘. 지금 오버워치 경쟁전 안 하지. 아주 꿀이야, 꿀. 경쟁전 열리면 난 오버워치랑 피파 같이 할 것 같아요. 야, 피자 맛있다. 오버워치나 저번에 33점까지 떨어졌다가
60점 찍었죠, 다시. 60점 찍고, 58점으로 마감했던 것 같아요. 수비수 캠벨 오카 말리니 칼수 1칸인데 스케로 바꿀 수 있나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뒤에 앉으면 좀 키 커 보여? 지금 뒤에 앉으면 183 같이 보여요? 오버워치는 그래도 별로 안 더티해. 깨끗한 거야. 스케는 스페셜 선수가 최소한 6개? 6개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맞을걸? 드롭과 매물? 원래 시세가 오르면 매물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이득 봤으니까 팔아야지. 맛있다. 시세가 어제보다 두 배는 올랐는데. 내가 그저께 사재기 하려다 말았는데, 60억으로. 사재기 할걸 그랬나? 아, 드롭바 산거 후회돼? 드롭바 느리다고? 드롭바가 좀 느리기는 해, 인정. 뭐 이게 산걸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남자답게 그냥 그러니에요. 요건 좀 피자 색깔이 다르지? 요건 좋은 피자. 아, 풋고기 비엔이 오케이. 쉐딩업 타, 좋아. 쉐딩업 이번에 엄청 좋아졌어, 쉐딩업. 일본어 팀은 솔직하게 말할게요. 스페셜 케미 말고는 히든이 너무 떨어져. 히든이 안 좋아. 지금 먹고 있는 거는 피자나라 치킨 공주 피자고, 요 바닥에 지금 깔아놓은 거는, 알볼로 피자, 알볼로. 알볼로 알란가 몰라. 대장에서 스킬을 바꾸려면 팀 다 팔고 맡겨, 팀 다 팔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지금 패치된 이후로는 약발도 골이 잘 들어가. 오른발, 왼발 상관없이 골이 다 잘 들어가. 심지어 아까 보니까 퍼디난드도 왼발 발리슛으로 골 넣더라. 야, 아니 전자레인지가 지금 없어. 전자레인지가 없고. 아, 알볼로 누나가 이래던데. 아, 나는 알볼로를 올해 처음 알았어. 올해 홍방고 좋아. 홍방고 아, 대장 다 빼면 경험치가 문제네. 아, 그러네. 그러면 선수, 저기, 뭐야. 한 명씩 바꿔야겠다. 그건 어쩔 수가 없네. 10억이면 무조건 스테이지. 아니야. 스몰빅 아니야. 왜냐면은, 요즘은 빅도 속도 빠르고 민첩 좋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빅빅이야. 이제는 스몰 시대는 끝났어. 근데 저한테 스쿼드 맡기면 저는 좀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해.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알아서 짤 수 있게 해주는 거 좋아요.
어, 테리 좋아졌더라. 테리는 나 좋아진 것 같아. 아까 상대편 테리 만났는데 겁나 테리 좋아졌던데? 테리가 그 정도 급이었나?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테리 좋더라고요. 나 오늘 다 구워버리자. 아유, 두 개나 더 있네. 아이씨. 너무 많은데? 안정환 좋아졌다. 큰일 났다. 소스 다 먹었어. 아. 아, 피자 소스가 생명인데, 아, 소스가 아니라 피클이 생명인데, 피클을 다 먹었다. 어, 나 기분 너무 좋은 게, 어, 먹방 할 때 지금 아까 지금 한 90명 정도 있거든요? 어, 먹방에 90명 처음인 것 같아. 아, 너무 고마워요. 땡큐. 너무 고마워. 요즘 맨날, 어, 저녁 여기서 먹고 있는데, 먹방 아마 40명 있거든? 많을 때? 어, 30명 보통이고. 앞으로 저거 뭐야. 피파를 낮에 할까봐. 그중 아깝다. 안정환, 근데, 안정환 키가 작은데, 지금 크로스를 할 필요가 없어. 어, 크로스보다는 이제, 어, 발로 차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환 괜찮은 것 같아. 안정환 CF를 넣으니까 게임장 한 컷을 꼭 넣더라고. 비에린을 예리한 가마차기가 없어서, 예리한 가마차기 없어서 난 좀 별로. 아, 잘 먹어요. 고마워요. 땡큐. 자, 다들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또 굽자. 아, 이거 다섯 개를 먹을 수 있으려나? 아유, 그냥 모르겠다. 굽자, 구워. 자리가 없네. 근데 피파가 진짜 내가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피파는 평생 즐기는 게임 같아. 축구는 진짜 갑이지. 아니, 이거 냉동피자는 아니고, 어, 시켜 먹었던 건데, 어, 여자친구랑 같이 시켜 먹었던 건데, 어, 먹다 남은 거 얼려놨어. 어, 먹다 남은 거 얼려놨어. 드록바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 시세 차이 보려고, 어, 매물 풀리는 거고요. 어, 지금 첼시도 좋더라. 맨유 첼시 둘 다 추천할게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어, 여자친구. 어, 자, 멍초심 잘했고요. 아니, 2시부터 생방송 했는데 생방 보지 왜 유튜브 봤어? 드록바뿐만 아니야. 좀, 어, 공격 참여도 보통 모통인 선수들 다 좋아졌어. 드록바만 좋아진 건 아니죠. 속과 좀 아쉽고. 드록바는 뭐 월배랑 10 유지. 드록바 1카 속도가 얼마죠? 1카 속도가 한 80몇 되나? 80 되나? 얼마인지 모르겠네. 어. 81, 84? 아, 그렇구나. 106가 낫지 않나? 106. 106가 제일 빠를 거야, 아마. 근데 히드는 확실히 얼배고. 아, 알볼로가 개꿀인데 이거. 빨리 먹고 싶다. 그냥 다섯 개 다 먹어버리자. 어, 유튜브 연령팬 밥 먹고 오고. 맛있게 먹고 와. 아, 드록바, 이제, 근데 드록바 뿐만이 아니라, 시즌카는 다 잘 안 팔려, 이제. 어, 특히 강화카드야. 어.
자, 김문시 여부 방송 김문시님. 김문시님 어떻게 왔어? 그냥 지나가다 왔어요? 아니면 저기 뭐야? 어떻게 왔지? 유튜브 보고 왔나? 드록바 힐링 엄청 좋아. 원래 스케팅 많았잖아. 이거 뭐 스케 온라인인데, 뭐 스케 온라인, 크로스 온라인이었는데, 내가 봤을 때 이제 크로스 온라인은 끝났고. 아, 유튜브에 오셨구나. 자, 환영합니다. 혹시 오버워치 받으러 왔어요? 자, 오버워치 받으러 왔으면 열심히 시청 부탁드릴게요. 피파 유전이 궁금해가지고. 아모르스는 잘하네. 그거 3개 있는 선수는 드록바밖에 없어. 안정화도 좋고. 자, 오늘은 이따가 GD 강자도 갈게요. GD 강자, ZD 강자 하겠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자, 김문시님 초콜릿 5개 땡큐. 자, 초콜릿 고맙고요. 방종은 보통 새벽 1시쯤 방종해요. 새벽 1시. 난 방송 진짜 오래 하는 것 같아. 창문 좀 열어야겠다. 날씨가 더위가 많이 갔어. 그쵸? 확실히 어젯밤에 깜짝 놀란 게 자다가 아침에 춥더라. 추워. 너무 놀라서 추워갖고. 15,000원 패키지는 솔직히 말할게 잘 모르겠어요. 이 알볼로 피자는 건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굽기가 저기 데우기가 힘드네. 알볼로 피자의 알볼로가 무슨 뜻이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알볼로? 없겠지?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됐어? 아 죽어. 김태형은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 되게 좋은 건 아닌데 그 가격에 그 정도면 스페셜 캠이 인분할 때 쓰기에 좋은 선수. 거기다 양발이라서 오른쪽 왼쪽 다 쓸 수 있고. 11월도 오카 파는 거 왜 바보 같은 짓이야? 팔 수도 있지. 필요 없으면 파는 거지 뭐. 아 뜨거. 쉐이딩웜이 좋아, 시어러보다는. 자, 조민님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자, 조민님 별풍선 고맙고 감사합니다. 땡큐. 토레스는 지금, 안 쓴 지 1년 넘은 것 같아. 토레스는 진짜 모르겠어. 아, 메뉴가 많이 올랐구나. 메뉴가 요즘 잘 나와서 그런가? 원래 나 많이 못 먹는데 어정쩡하게 남아서 지금 억지로 먹고 있는 거야. 너무 많아서 양이야. 양이 너무 많다. 이거 남기면 버려야 되잖아. 뭐야, 소스, 핫소스 어디 갔어? 안 돼! 핫소스! 여깄다. 아, 찰튼.
찰튼도 잘 쓰면 좋은데. 어. 혼자 피자 두 판 먹는다고? 말도 안 돼. 몸무게 몇인데? 80? 나랑 똑같네. 그렇게 많이 먹어? 대단한데요? 어, 180이랑 80은 나랑 비슷하네. 난 183인데. 거의 비슷한데? 얼굴은 어때? 얼굴 잘생겼어? 인치 많겠는데? 국수 5인분에 밥 한 공기? 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뱃속에 기생충 있는 건 아니야? 뱃속에 먹으면 애들이 뱃속에 다 먹는 거 아니야? 아, 너야, 오! 한참 먹을 때네, 야, 이거 마지막 남은 피클이다, 마지막 피클. 아. 아껴 먹어야지. 피클이 하나밖에 없냐. 아, 기생충 농담이야. 상처받지 말고. 아, 이거 완전 얼었네. 아. 홍명보 월배 퍼지는 당연히 월배 퍼지지. 비싼 게 좋지, 비싼 게. 괜히 비싼 게 아니죠. 아, 여령 너분에 빵 터졌어? 아, 다행이네.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어, 겁나 배부르다. 아! 아니다. 진짜 위에 뭐 덮어놓으면 짱인데. 덮어놓을 거 하나 갖고 와야겠다, 집에서. 아, 이거 먹다 보니까 양이 겁나 맛있는데도 배부르다. 근데 더 먹고 싶어. 엑스박스 360은 그냥 컴퓨터 뒤에 꽂으면 돼요. 어, 연결할 때 까야 되는 거 없고. 아이볼로 피자. 아, 근데 오늘 우리 방에 처음 오는 사람들 있어요? 어, 여리 형 방송 처음 봤다. 어, 나 원래 많이 못 먹어. 아, 왜냐면 오늘 갑자기 시청자가 아까 막 200명 넘어갔고 깜짝 놀랐어. 아, 멍청신이 폭격기님?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낮생 했는데, 저기 뭐야, 낮에 피파 했는데, 어, 의외로 많이 오대. 앞으로 낮에 피파 할까봐. 어, 저녁에 토크온 하고, 그리고 어, 한 9시, 10시에 오버워치 하고. 아, 2위로 뚱땡이님 또 처음 왔어? 어서와요. 어, 프랑스님 또 처음 왔고, 땡큐. 치킨 두 마리에 밥을 먹어? 돈은 많은가 보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어, 돈은 많은가 봐. 걱정 없겠네, 돈 많으면. 어. 치킨 두 마리 우리는 저기 뭐야, 돈이 없어서 못 시켜 먹잖아.
치킨 두 마리면 얼마야? 아, 알바한다고? 아, 19인데 알바를 해? 보통 19이면 저기 뭐야, 수능 준비하는 거 아니야? 두 잔 식비 30? 뭐 제일 좋아해? 아, 16부터 알바래? 자, 특별, 아, 마초님 고마워요. 땡큐. 마초님 옛날부터 왔었고. 무슨 뜻? 저녁값만 30 먹었다는 게, 그럼 자기가 먹은 거 엄마가 이제, 아, 니가 알바비로 메꿔라 이러는 거야? 그런 거야? 약간 이해가 안 되냐? 아, 배불러. 아, 눈치 안 보고 뭐 먹으려고? 그래, 먹고 살는 게 힘들어. 근데 알바는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야 좀 사회 힘든 것도 알고, 좀 그렇지. 너무 알바 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진 않아. 아, 다 구웠다, 다 구웠어. 원래 오늘 저 여자친구가 도시락 싸준다 그랬는데, 여자친구 힘들까봐 그냥 가서 피자 먹는다 그래갖고. 하하하. 아, 출장 뷔페 아니야? 사장님이 적당히 먹으래? 근데, 오버워치 낮에는 잘 안 해. 출장 뷔페는 진짜 딱 맞는 직업, 딱 맞는 그거네. 진짜 딱 맞는 저거 알바다. 먹는 거 좋아하니까. 끝나고 먹는 거 싸가면 짱인데. 자, 이따가 봐요. 출장 뷔페 아니면 끝나고 먹고 못 싸가요? 그래, 돈 내고 알바야겠다. 아, 근데 피클이 없으니까 너무 약간 밋밋하다. 역시 피자에는 피클인데. 김치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 김치도 없어. 슬프다. 아, 가끔 싸줘? 착하니 뭐네. 근데 이모한테 잘 보였나 보네, 싸주는 거 보니까. 아, 뷔페 딱, 아, 그냥 가. 그 어차피 남는 거 뭐 버리잖아. 그래, 버리는 일 가서 먹는 게 낫지. 근데 맨날 남는 게 남지 않나요? 원래 막, 회나 비싼 거는 항상 안 남아. 보면은 남들 잘 안 먹는 거는 다 똑같아. 맨날 똑같은 것만 남을 것 같아. 자기도 먹기 싫잖아, 그런 거. 와, 배 터질 것 같아. 아, 육회. 육회 맛있잖아. 나 육회 좋아하는데 육회 비싸. 솔직히 출장뷔페 육회는 좀 맛이 없어. 그건 맛이 없고 진짜 육회집 가야 먹어야 맛있지. 아, 나는 지금 저도 안 먹을 정도를 쥐도 안 먹을 정도로 알고, 자, 육회 되게 싫어하나 보다 이랬네.
어, 나도 회 좋아해. 회 완전 좋아해. 나는 뷔페 가면 드마리스가 저기 뷔페 있는데, 뷔페 알죠? 드마리스. 드마리스가 좀 초밥하고 회가 잘 나와. 그냥 드마리스 가면 회하고 초밥밖에 안 먹어. 고기는 안 먹어. 고기는 아예 안 먹어. 어, 그치. 어, 냉동육회는 별로야. 인정. 근데 솔직히 뷔페에서는 먹을 게 없어. 뷔페는 뭐, 어, 그거 생겼대. 뉴스에서 뭐가 생겨? 뭐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는데? 아, 배부르다. 아, 일은 잘하는데 먹는 눈치 보여? 어. 아, 지금 철이 아니어서. 어, 자, 보레님 오랜만이에요. 자, 보레님 오랜만. 어, 내일 대회 몇 시에 하지? 내일 또 생방 가자. 내일 대회 몇 시에 하나? 자, 내일 대회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 내일 대회는, 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야. 지금, 어, GD가 잘 들어가고, 약간 구엔진 스타일로, 어, 바뀌었기 때문에, 어, 내일 대회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 내일 1시야? 어, 그럼 나 내일 좀 일찍 올게요. 아, 나 이제 치워야겠다. 나 이거 치울 동안, 어, 어제 했던 피파 영상 잠깐 틀어놓을게요. 어제 또 내가 기똥차게 또 8연승 한 거 있잖아. 어, 그거 보자.